안녕하세요. 부부상의 찬솔 아빠입니다. 굉장히 오랜만에 뵙죠. 저희 36명 여명 정도의 구독자분들이 아주 수많은 질문을 주셨어요. 어떻게 된 거냐? 부부상 방송이 끝났냐? 부부상 해체했냐? 어떻게 된 거냐? 싸움이 났냐?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 엉클 재성이 좀 새가슴이라 가지고 형 조금만 기다려 달라. 회사에서 알면 안 된다. 이 방송하는 거 조금만 참자. 뭐 좀 사연이 있습니다. 컨텐츠가 너무 안 나와서 그동안 그냥 찍습니다. 딱히 상품이 없어서 동네 리뷰. 저희 보부상은 분당이죠. 분당에 제가 아주 즐겨 찾는 미용실이 한 군데 있습니다. 오늘 그 미용실을 갈 건데. 준호예요. 여기 순회점인가요? 순회점. 순회1호점. 최혁준 실장님. 인사 한번 하세요. 안녕하세요. 남자인데 굉장히 섬세한 터치가 돋보이는 최 실장님입니다. 저 여잔 줄 알았어요 처음에. 여자로 좀 의심받지 않나요? 손길이? 아니에요. 그렇진 않나요? 네. 상남자 맞죠? 네. 실장님 경력이 얼마나 되셨죠? 저 고등학교 때부터. 고등학교 때부터. 분당 토박이잖아. 네, 그죠? 대단한데. 한 20년 됐어요? 20년까지는 아니지만 15년은 넘었다. 15년 넘었다. 실력이 어마어마해. 오늘은 머리를 어떻게 해주실 겁니까? 오늘은 약간 러프한 스타일에. 러프한 스타일에. 좀 젊어 보이게. 젊어 보이게, 그죠? 제가 지금 살이 많이 쪄가지고. 얼굴 살이 조금 빠져 보이면서 샤프한 느낌으로 짧게 끝에도. 잘생기게 해주세요. 네. 못생겼기 때문에 힘든가요? 한 10년? 아니요. 10년은 젊어 보이게 돼요. 알겠습니다. 실장님, 네. 다음 펌을 하면 네. 장점이 뭐예요? 다음 펌은 남자분들 뜨는 두상을 좀 잡아줄 수 있고 네. 좀 자랐을 때도 훨씬 더 이쁘게 자라요. 많이 뜨지 않고 네. 조금 차분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펌 해주면서 관리해주면 더 좋아요. 특히 요런 뜨는 머리. 요런 뜨는 머리. 뜨는 머리. 끝으로 안 잡히는 요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눌러주시죠. 지금 약 바르는 거죠? 네. 장갑이 장갑인데 언더데이 것 같아. 이걸 집에서 하는 분들도 계세요? 집에서 하는 분들도 계세요. 요즘에 뭐 많이 약들이 많이 나왔는데 근데 망해서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. 망하면 다 깎아버리는 수밖에 없잖아. 망하면 풀고 다시 눌러야 돼요. 그래요? 네. 근데 그러면 두피도 안 좋아지고 모발도 상하니까 다음 펌은 미용실에서. 다음 펌은 미용실에서. 아니지, 그렇게 하면 안 되지. 다음 펌은 준호 헤어에서. 어디라고 여기? 준호 헤어. 무슨 점? 순회1호점. 분당구 순회1호점. 최혁준 찾아주세요. 뭐 랩으로? 네. 머리에 랩을 쓴다고? 원래 랩으로도 해요? 한번 공기가 잘 안 통해야 돼. 그래서 약간 공기 막아주고. 잘 생기신 것 같아요. 네. 진짜? 네. 한 20배 멋졌죠. 알겠습니다. 깔끔해요, 그죠? 네. 제대로 늦은 20년 젊어 보이는 머리를 해주셨습니다. 현준 실장님. 어디라고요 여기가? 준호의 순회1호점. 많이 찾아주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실장님 고마워요.
다음에 우리 뭐야 방송이나 뭐 인터뷰 하러 아예 제대로 네. 한번 나 술 한잔 하셔야죠. 그러니까 네. 연락 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 분당 준호예요. 손해 2점 혁준 실장님. 어떻게 잘 보였습니까? 지금 집에 와가지고요. 원래는 나오면서도 찍으려고 그랬는데 보통 일정이 많아가지고 지금 집에 와서 이제 샤워를 끝냈어요. 잘 준비를 다 끝내놓고 마지막으로 한번 헤어스타일을 점검 중입니다. 마음에 드네요. 역시 다운펌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이 영상 보시고요. 찬솔 아빠가 보내갖고 왔다고 얘기하시면 추가 할인 이벤트 이런 것도 가능하실 거예요. 아무튼 잘생기셨죠? 다음에 더 재미난 방송, 즐거운 방송, 좋은 상품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. 보부상의 찬솔아빠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